남편도 일. 당신 그 여자랑 진짜 심각한 사이 아닌 거 맞아? 난 솔직히 그 집에서 사람들 불러서 비즈니스하고 밥 몇 번 얻어먹은 게 다야. 솔직히 나 외박한 적도 없잖아. 그 집은 그냥 밥값이나 다름없어. 밥값? 나랑 전처랑 양다리 걸치면서 필요한 것만 쏙쏙 뽑아먹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? 그치. 이쪽 저쪽. 솔직히 말해. 그 여자 밥 제대로 얻어먹으려고 그 집도 넘긴 거지? 장독에 정원에 아주 군사하더라. 얼마나 자주 드나들었을까? 그 생각만 하면 아주 내가 속에서 천불이 나. 아니야. 그래, 솔직히 결혼하고 나서 좀 지쳤던 건 사실이야. 그래서 잠깐 향수에 젖어 밥 몇 번 얻어먹은 게 다야. 그러니까 엄마, 밥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며. 여자 인생 변하는 거 싫다고 그렇게 말해놓고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쳐? 미안해.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너 하나뿐이야. 그 여자는 그냥 이용한 거라고. 하나만 물어보자. 정말로 이혼하고 나 만난 거 맞아? 그 여자가 나 때문에 이혼했다더라? 그건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. 어차피 서류 확인하면 끝낼 문제니까. 미안해. 아, 결혼 전에 확인했었어야지. 그러니까. 그런데 전처럼은 이미 끝난 사이였어. 이혼 도장만 안 찍었지 남남이나 다름없는 사이였다고. 자, 저 바람피는 유부남들이 다 아는 얘기인데. 어? 이혼해. 어? 안 돼, 이혼은.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. 이혼하고 만난 거라고 끝까지 우기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믿어? 정연아, 정말 깔끔하게 정리할게. 나한테도 기회는 줘야 되잖아. 어? 그런다고 과거가 덮어지니? 그럼 난 어떡해. 정말 밥만 먹었다니까. 깊은 관계라는 전처와 정말 밥만 먹었다는 남편.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혼란스럽습니다. 온갖 반대 무릅쓰고 한 결혼이라 마음 같아선 남편 말을 믿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. 누구 말이 진짜일까요? 도와주세요.